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한다. 좋은 전자파. 그래서 우리 생체를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그 전자파에는 좋은 전자파. 그걸 무슨 파? 알파파라고 합니다. 그 알파파일 때, 우리 유전자는 회복도 되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게 된다. 만약 유전자가 나쁜 파동, 예를 들어서 베타파나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방사선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나쁜 전자파가 되면 결국 우리 유전자들은 손상을 당하고 변질되게 된다. 자,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 상태가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 좋지 않은 환경, 또는 내면에서 우리의 내면의 환경,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래서 그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뇌파가 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달라져서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런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뇌파,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또 한 가지 유전자가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무슨 물질이냐 하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어떤 세포에서든지 아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이제 요게 이제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유전자라는 것은 이 세포핵 속에 있어요. 세포핵 속에 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구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여기에 유전자가 있어요.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 땅콩 같이 생긴 거 빨간 거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저거는 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우리가 휘발유를 넣다. 그러면 그 휘발유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엔진으로 가야 돼요. 엔진으로 뭐 하러 가요? 타러 가죠. 연소되기 위하여. 그래서 휘발유가 연소되는 곳이 엔진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 휘발유가 뭐냐면 당분입니다. 당분.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잡시고 옥수수를 잡시고 국수를 잡시고 이게 다 우리가 소위 탄수화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만 그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당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분이란 것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래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당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이 결국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뭐 하러? 타러. 자, 타려면 여러분, 자,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간 휘발유가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산소 없이는 안 타요. 자, 여러분 바깥에 주차장에 세워두신 자동차 엔진 속에 지금 휘발유, 기름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산소도 있어. 그런데 왜 안 타요? 스파크가 안 들어가서 그 시동을 안 걸어놔서 그래요. 시동을 걸어놓으면 시동 끌 때까지 계속 엔진에 뭐가 들어가요? 예. 여러분 라이터 휘발유 있죠, 그렇죠? 공기 중에 산소 있죠. 불 안 붙잖아요. 뭐 할 때까지. 예. 이래서 뭐를 일으켜 이렇게 불시돌. 그러면 팍 하고 불이 붙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세포도 꼭 자동차 같아요. 그래서 당분이라는 기름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스파크가 와야 돼. 스파크가 바로 뭐게? 그게 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스파크도 일종의 전류인데 여러분이 스파크가 많을 때는 뭐가 넘치는 때요? 생기가 넘치는 때죠. 생기가 넘치는 때라는 것은 뭐가 넘치는 순간이에요? 아침에 배웠잖아요. 진, 선, 미예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번쩍, 눈이 번쩍 띄더라 그러잖아요. 와, 여보. 그 여자가 지나가는데 눈이 번쩍 띄더라. 호박이 지나가면 눈 안 뜨, 번쩍 안 뜨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 예. 네. 이렇게 되면 눈이 번쩍 스파크예요. 그 스파크가 강렬할 때, 예. 네. 네. 우리 세포에도 번쩍 갑니다. 그러면 그때 타요. 그러나, 아름다움의 반대, 더럽고 안 이꼽고 매시껍다. 그러면 여러분 스파크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아까는 팍팍팍팍팍팍 하던 게 스파크가 이제는 팍팍 하면 뭐가 빠져요? 힘이 빠집니다. 왜? 당분을 태워서 뭐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즉 힘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기가 꽉 막히면 속았어. 배신당했어. 그러면 힘이 어떻게 해요? 쭉 쳐져요. 왜? 스파크가 막히니까.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태울 수가 없어. 태울 수가 없으면 에너지가 잘 생산이 안 돼서 에너지 레벨이 툭 떨어지면 어깨가 쭉 쳐져. 그래. 아이, 힘 빠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하나의 영적인 기계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스파크는 진선미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진선미라는 것이 강력한, 뭐예요? 스파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런 스파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아주 부지런히 태워가지고 힘나게 줘. 그래서 생기가 넘칠 때는 어떻게 돼요? 와, 힘난다!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애들 소풍 가는지 모르겠네요. 요즘도 소풍 갑니까? 옛날에 우리 소풍 갈 때, 힘듭니다. 그렇죠? 주로 산으로 갔는데, 갈 때까지는. 나중에 가면 도착하면 뭐요? 와! 그러면, 별로 경치 볼 것도 없을 때는 힘 빠지더니, 경치가 앞에 탁 나타나면 뭐요? 와! 그래서 힘나요. 그러면 막 배가 고파. 그럼 막 김밥 막 먹고, 막 뛰어댕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영적 기계예요. 이 영적 에너지, 그 어떤 진선미, 우리의 깨달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분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내가 몰랐지. 그래서 내가 감사도 못했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힘나요, 안 나요? 네, 그래서 진선미. 이 스파크를 일으키게 돼 있어. 네.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산소 공급이 되고 그래서 스파크가 와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부산물이 나옵니다. 부산물이.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들 세포 속에서는 활성산소가 매 순간마다 생깁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유해, 해롭다 이 말이에요. 왜 해로우냐?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이게 활성산소거든. 요 활성산소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합니다, 이렇게. 세포막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 노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늙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이렇게 활성산소가 이런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이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화학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산소는 산화시킵니다. 그렇죠? 그 산소가 철에 붙으면 뭐가 돼요? 쇠에 붙으면. 쇠가 산화되면 녹이 됩니다. 녹이 바로 뭐냐? 산화된 철입니다. 그래서 녹을 산화철. 정식으로 영어로 하면 ferrous oxide, 산화철. 그래서 산소는 주위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모든 것들에 붙어가지고 아주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거나 활성산소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이러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실제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져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생산 잘 안 돼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기운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 특히 할머니들, 아이고, 뭘 먹으면 힘이 좀 날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활성산소가 와서 너무 미토콘드리아를 때려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예, 네, 줄어서 그래. 보통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한 3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런 할머니들을 세포를 떼서 보면 한 30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운이 없지. 그럼 기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올려야 돼. 뭐 먹어서 될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해야 돼요. 운동. 자, 또 희한하게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데, 운동을 해야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동을 안 해. 그러면 저절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들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생기면 이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데, 이거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됩니다. 예. 저 물질을 SOD라고 부릅니다. SOD. 이 SOD가 없으면, 이거 참 모든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다 파괴되고 없겠죠. 이 SOD라는 물질이 간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간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금방 간에 있는 SOD 생산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활성산소를 잡아먹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활성산소를 잡아먹어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그 여기 보면 이 활성산소가 바로 SOD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먹히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물과 산소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겁니까? 유익한 겁니까?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SOD 유전자만 켜지면, 자, SOD 유전자는 이 노란색 유전자입니다. 이게 간세포 속에 있는데, 이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면 활성산소를 잡아먹어. 그래서 이 SOD가 참 중요한 암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암에 걸렸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SOD 유전자가 꺼져서도 그래요. 자, 암에 걸리는, 암 환자가 되는 원인은, 첫째, 여러분이 아침에 강의 들으셨을 때처럼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졌을 때 암세포를 못 죽여. 또 SOD 유전자가 꺼졌을 때, SOD 유전자가 꺼지면 활성산소가 너무 뭐예요? 많아져. 왜 SOD가 생산돼서 활성산소를 다 자꾸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못 잡아먹으니까 막 유전자를 막 변질시키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 결국은 다 보면 병의 원인이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안 해. 다시 말해서 그 유전자가 켜져서 중요한 항암물질이라든가 SOD 같은 물질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다면 병에 걸릴 이유가 뭐예요? 없어.
이 두 중요한 유전자들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니 내 세포 속에서 정상적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생산되는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게 돼서 결국 내 세포 속에 생긴 활성산소가 내 세포, 내 유전자들을 손상시키고 변질시킨 결과로 여러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을 걸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산화작용을 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이 파괴작용을 하는데 그럼 SOD라는 물질은 이 파괴를 방지하는 물질입니다. 그 파괴작용을 우리가 산화작용이라고 불렀는데 결국 SOD는 뭐를 방지하는 물질이라?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무슨 물질이라고도 불러요.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은 어떤 음식이냐? 라고 할 때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이 그것이 바로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의 간 속에서 SOD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SOD를 대신해서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있는 음식이 뭐게? 그게 여러분이 요즘 잡수시고 있는 거예요. 항산화 물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물론 계란이니 이런 데 있지만은 그런 거는 닭이 뭐를 먹어서 그래요. 항산화 물질을 닭도 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항산화 물질을 흡수해가지고 계란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지. 그러나 그게 본래 원료는 다 무선성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식은 근본적으로 채식이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충분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이런 건강식을 잡수고 계시면 여러분 드디어 활성산소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던 활성산소로부터 계속 얻어 터지고 있던 무엇들이 유전자들이 좀 쉴 수 있어요. 왜? 건강식으로부터 들어오는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제가 활성산소를 어떻게 많이 막아주니까 유전자들은,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좀 휴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의 회복은 유전자가 휴식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유전자를 몬살구로 계속 집적거리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활성산소가 계속 가서 유전자를 때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첫째, SOD가 생산이 안 될 때. 그다음에 둘째, 건강식을 안 할 때, 맨날 자꾸 고기만 먹을 때, 그러면 유전자가 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이 든 채소와 과일, 이거를 평소에 많이 잡수시는 분일수록 암에 걸리는 확률이 낮은 게 이 산화 방지제 때문에 아시겠죠? 건강식에 있는. 그래서 건강식의 자격,
그건 결국 무엇에 있는 것이구나? 항산화제가 얼마나 충분히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건강식의 자격입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여러분 항산화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성 식사 육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항산화제가 음식으로 안 들어오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SOD 유전자가 꺼져버렸을 때 이게 이제 위험하다.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스트레스죠. 진선미에 반대지. 아, 또 속았어. 유전자 다 꺼져요, 안 꺼져요? 기가 막혀. 예. 네. 열받아. 예. 네. 그럼 유전자 꺼집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화내고, 그러면 유전자 금방 꺼져요. 그래서, 이런 내면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의 영향으로 SOD 유전자도 영향을 받아서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산화방지 물질의 항산화제가 풍부히 들어있는 이 건강식을 맛있게 하시고,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고 노래 부르시고 박수 치시면서 이런 SOD 유전자도 켜지고 또 T세포 속에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꺼져있던 유전자도 다시 켜지면서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음식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유전자가 푹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망가졌던, 변질됐던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아주 철저히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회복하고, 어떤 경우는 회복하지 못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도 우리 몸 속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유전자를 자꾸 변질시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나쁜 생체 전자파와 활성산소. 그러니까 암세포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치료법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뉴스타트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어떤 뜻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진선미의 뜻이죠. 분노나 증오보다는 뭐예요? 사랑.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이거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선택에 따라서, 이제는 전자파에 따라서, 이제는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뜻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브라는 박사가 개를 가지고 조건반사 실험이란 걸 했습니다. 조건반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몬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벌써 조금 반사가 일어나. 그렇죠? 레몬이라는 말 듣자마자 뭐예요? 침이 찔끔 답답해서. 침생산 유전자가 켜져 버리는 거. 레몬 그랬는데. 근데 레몬이 뭔지를 모르면 침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레몬이 뭔지, 레몬을 맛을 본 사람은 침이 쫙 나와요. 그 실제로 레몬을 먹는 게 아닌데, 레몬이라는 뭐예요? 뜻을 인지하자 말자 쫙 반응이 와요. 그만큼 우리의 유전자들은 예민합니다. 뜻에 예민하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좋은 조건 반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지갑에 사진을 갖고 많이 댕겨.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별로 온 것 같아.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그래서 다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그 이쁜 뭐예요? 손녀. 딸의 목소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조건 반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네,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 팍 켜집니다. 왜? 내 사랑하는 손녀다. 사랑이 있을 때는 좋은 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그 내 왼수, 이름 석자만 들어도 뭐요? 아드레날린이 나와. 우리는 뜻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가. 예. 네. 그 유전자가 뭐길래 그 뜻에 반응할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개를 딱 데려다 놓고 종을 쳤습니다. 눈앞에 대놓고 땡 치니까 걔는 이 종소리 주인이 이렇게 자기 눈앞에 종을 갖다 놓고 땡 하고 친 적이 없어. 주인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무슨 뜻으로 종을 땡 치는지 뜻을 몰라.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걔들도 멍청. 무슨 뜻이야 이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종 땡치고 맛있는 거 주고 또 땡치고 맛있는 거 주고 또 땡치고 맛있는 거 주고 대여섯 번 하고 나면 걔가 뭐를 잡아요? 감을 잡아요. 감 잡는다는 게 뭐예요? 뜻을 깨달았다. 아하, 우리 주인님이 땡종 치는 거는 나에게 맛있는 간식거리를 주겠다는 뜻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걔는 종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첫날도 그렇게 하고,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한 셋째 날 되니까, 이제는 걔가 종소리 안 들어도 침을 질질 흘리고 꼬랑질 흔들어. 왜? 주인이 턱 들어와가지고, 종만 딱 들고 안 쳐도, 이제 고칠 거고, 치고 나면 맛있는 거 줄 거고, 이제 다 짐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짐작만 해도 여러분, 예,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낳는,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낫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써놓고 자주 들여다보고
낳을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낳는다는 상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여자 꼬마 여자 애들이 벽에 가지고 노는 애 없어. 이제는 벽에도 너무 왕창 너무 크고 해서 옛날에는 인형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벽에 안고 댕기고 벽에 업고 댕기고 애기라고 그렇죠? 근데 그 못생긴 벽에라도 이쁜 뭐예요? 애기라고 상상하는 그 소녀들의 유전자가 켜질까 켜질까? 그럼요. 우리 애기, 애기 젖 먹어 하면서 즐거워. 자, 그래서 이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중요한 순간에 맞아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써놓고 딱 보고 딱 또 낳는 거 상상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그 뜻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예.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야. 예.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요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법이 시작할 때, 시작될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미국에서 끌었어요. 아주 막, 예, 네, 면역력이 팍팍 좋아지고 암이 쑥쑥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암 말기 환자들.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나 어떤 방사선 치료나 수술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이 조건 반사를 이용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인원수는 대개 12명. 12명이 가장 너무 많아서 산만하지도 않고, 너무 적어서 또 싱겁지도 않고, 한 12명 정도 모이면 모아가지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동영상으로, 잔잔한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상상을 하라. 그리고 물은 당신들의 환자들의 피 속이다. 그 피 속에는 암세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도 있다. 그때 그 면역세포는 갈매기라고 상상을 해라. 그리고 암세포들은 물고기라고 상상을 해라.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라 그래. 그래서 그걸 상상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갈매기들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발견한 거야. 그거는 결국 뭐예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들이 피 속에 있는 암세포들을 발견했다고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갈매기 떼가 많이 몰려온다. 그래서 갈매기 소리를 막 많이 내줘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갈매기 떼들이, 암세포 물고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환자들은 손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T세포가 지금 암세포들을 막 공격해서 막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막 갈매기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 오, 그거 하고 나면요. 면역력을 검사, 면역 쑥 올라가 있어. 예. 그래서 한 일주일 하니까 암세포가 뭐예요? 줄어. 근데 왜 요즘 안 하게? 요즘 안 합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요, 와! 이게 뭐냐? 이게 대박이다. 왜 요즘 안 하게? 안 나니까. 왜? 한 일주일 내지 열흘간은요, 암이 싹 줄어. 그럼 면역력이 막 강해져. 그러다가 열흘 이후부터는 암이 점점 커. 그럼 면역력이 또 서서히 약해져. 왜? 열흘 후부터는 싱거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매일 나와가지고 한 시간씩 갈매기. 이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점점 뭐가 떨어져요? 흥미가 떨어지고 결국 에너지가 없어져.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병원에 올 때도 뭐예요? 아이고 또 갈매기 해야 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강의를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매일 하루에 강의실에서 2시간씩은 뭐예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보고 아, 그렇구나 박수치고 이게 이제 진짜 상상요법이야. 그런데 요 강의가 맨날 매시간 달라.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도 죽여 안 죽여? 안 죽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뉴스타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강의에 따라서 계속 뭐요?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여러분, 이 뉴스타트 강의는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네. 병원 가봐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해줄 시간도 없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처음 듣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딱 듣고 다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들은 들어서 이해한 것 같아도 어떤 경우에는 10%밖에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100% 이해한 걸로 자기가 착각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내가 들은 강의를 또 듣는 건데 지금 이게 8번째 듣는 강의인데 이게 갑자기 뭐예요? 새롭게 들린다는 거야. 옛날에 그냥 그러고 지나간 얘기가 이제 아 이게 내가 그냥 지나쳤구나. 이 얘기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꾸 강의가 새로워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 태도를 그 목적을 그렇게 삼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 아 그냥 들어보니까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아이고 뭐 맨날 같은 얘기 뭐 이렇게 되면 지겨워져요. 지겨워지면 힘이 빠져요.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유전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하고 꼭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근 36년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같은 책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다 이거 알아. 그랬는데 뭐예요?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 그 성경들 줄줄 외면서도 이런 뜻이 있었네. 이게 딱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져요. 힘나거든요. 이야, 새로운 깨달음 얻었다. 이래서 여러분이 이 투병이 이 새로운 깨달음의 투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투병 생활이 많은 경우에 이게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야, 내가 몰랐던 걸 또 새로운 걸 또 깨달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에서 들은 거를 여러분 남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은 낫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내 혼자 간직하기에는 이게 너무 뭐예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막 친구들 만나면 이게 말이야, 그게 그렇대. 우리 유전자가 어쩌고. 그럼 친구들이 야, 특실아, 야, 너나 해. 그래도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항상 너무 뭐예요? 흥미롭고 신나. 그지? 그래서 이 신바람이 나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건강 강사, 그 황 박사, 신바람 건강법, 그 신바람이 중요하다 이거야. 이 신바람 없으면 이거 뭐 여러분 유전자를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특히 그 진리의 말씀, 진선미, 사랑. 그래서 우리가 2부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로.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3, 4일 지나면, 이제는 바블로 박사가 나타나기만 해도 개가 먼저 종을 쳐다봐요. 이제는 종소리 필요 없어. 그래서 만약 바블로 박사 종을 딱 들었다 하면 땡칠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종소리 없어도 뜻만 있으면 돼. 뜻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너무 좋은 뜻이구나. 그럼 여러분의 유전자가 벌써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약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옛날 의학은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어. 무슨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니. 이제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무슨 유전자 의학,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고부터는 말씀으로 병 낫는다는 말이 맞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종만 바블로 박사 딱 들면, 침 유전자가 막 켜지고, 엔돌핀 유전자가 막 켜지고, 그 다음에 위장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뭐예요? 소화시키는 소화제라고 그러죠?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막 켜지는 거야. 아직도 음식이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뜻에 반응한다 이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한 날째 파블로 박사가 턱 들어와서 종을 딱 들어서 아마 걔는 막 지금 막
파블로 박사 뭐 나타날 때부터 또 종치고 또 맛있는 거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신나서 막 꼬랑지가 막 있는 대로 흔들리는데 땡치더니 하고 있는데 종 딱 놓고 나가버려. 이 순간을 뭐라 그래요? 억장이 무너졌어. 유전자 팍 꺼집니다. 배신. 그렇죠? 배신. 그 믿음. 내가 믿었는데. 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을 당했을 때 큰 타격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 타격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현상. 자, 자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나타났어. 걔는 오늘도 어제처럼 어떻게 또 배신을 당하는 거 아니냐? 아, 오늘은 어제 같지는 않겠지. 아마 간식을 주겠지. 아닐지도 몰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라 그래. 그러니까 걔가 꼬랑지를 흔들어도 흔들라 말라. 유전자가 켜질라 말. 보세요. 우리의 뜻과 믿음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있을 때 그 뜻에 대한 뭐예요? 나의 신뢰. 나는 이거 확실하다고 믿어. 그럴 때 유전자가 온전하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파블로 박사 딱 들어오더니 딱 종을 들더니 땅 치고서 딱 놓고 또 안 주고 나가는 거야. 열받아 안 받아. 그런데 파블로 박사 나가버렸으니 뭐.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 또 왔어. 종을 딱 들었어. 종을 치려고 딱 하니까 걔가 어떻게 했을까? 나를 더 이상 모욕하지. 자, 뜻이 바뀌어버려서 그렇죠? 같은 종소리지만 뜻이 바뀌었어. 뜻이 바뀌니까 유전자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병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뜻에 대한 믿음, 신뢰를 확고히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가 네. 그렇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약장수 같다고 그런대요. 그러면 유전자 꼼짝할까 안 할까? 왜? 전혀 신뢰가 없어. 신뢰가 없어.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도 저거 약 파는, 사기꾼 약 파는 거 같아. 그러면 유전자 꼼짝도 안 해.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내가 저 강의를 듣고 확실한 신뢰를 가지느냐까지. 여기에 따라서 유전자 반응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 인간은 뜻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존재. 자, 그래서 또 뭐 어떤 사람은
강의 어떠니? 들을만해. 그럼 무슨 얘기 하는데? 몰라,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또 유전자 반응 시시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유전자 확실하게 반응하느냐? 전화를 걸어. 너 들어봐. 지금 인터넷 방송한대. 너무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들이 유전자 팍팍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리고 저 막 들은 거 뭐예요? 막 얘기하고, 예. 네. 가족들하고 막, 야, 날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 정말, 한두 달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충분히 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신뢰심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여러분, 현대의학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거의 기적적이랄까, 그런 치유현상이 팍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걸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